278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요약집 200페이지부터 201조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죠. 이 건축법상 도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도로인가? 첫째, 이 건축상 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며 넓이 몇 미터 이상이라든가 4미터 이상 이거 수차라 주시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과 동시에 바로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교법이라든가 국토교법이라든가 사도법, 도로법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건 도로다라고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거나 또 허가권자가 허가시 바로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공고한 도로, 이런 도로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그 예정도로까지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에 대한 외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보행만 가능하다면 그 지역 조건상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보행 가능한데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고시가 되어 있으면 넓이 4m가 아닌 3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다가 막히려면 도로를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 경우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은 몇 미터, 넓이 몇 미터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하냐? 2m.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다. 그러면 그 길이가 35m 미만이면 몇 미터, 넓이 몇 미터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냐? 3m. 만약 35m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이 넓이가 6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데, 다만 이 도시하게 된 지역의 읍면적은 설령 35m 이상 그 길이라도 막다른 도로가 도로 길이가 그때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상 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죠. 1번 도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도로란 보행 자동차 등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 도로, 그 이상으로 말하는 거 맞죠? 2번 이 시장수 구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차량 통행 안 된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넓이 몇 미터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냐? 3m 맞고, 3번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넓이 2m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고, 4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면 몇 미터 미만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냐? 3m. 그래서 6m가 틀렸죠. 그다음에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데, 지정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주로 그 이해관계인이 해가지고 거주하고 있다든가 주민들의 사회상 통행도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하여 결정된 토지에 따 도로 위치를 정공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하지 않고 건축원의 심의가 취소 그 위치를 준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한다, 변경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되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는 폐지, 변경 못한다. 5번 반드시다 라고 알아주시면 맞습니다. 5번 끝에 반드시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도로, 옳은 거, 이건 기출문제인데,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아까 이거요, 계단을 등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넓이 몇 미터 이상만 되면 3m 이상, 그리고 사람 보행이 가능하다면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건축상 모든 도로는 도로란 특성상 도로법에 따라 이렇게 고시가 되는데, 봐봐요, 꼭 도로법에 따라 고시가 될 필요 없어. 국토교법상 사도법상 고시가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그래서 모든이 틀렸어요. 이해 돼요? 됐죠? 도로법 밑에다가 사도법도 쓰고 국토교법도 쓰면 되겠죠.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회상 통로라도 건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니에요. 이해관계는 동의 필요 없다 그래야 돼요.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요 없다. 필수적이 아니라 필요 없다. 자, 4번
허가권자가 도로 이시도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A 정도로인 한 건축성 도로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건축성 도로와 대지관계. 자, 건축성 대지와 도로 관계이다. 틀린 거.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있다. 그때 이 건축성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을 잡아야 되는가? 2미터. 원칙은 몇 미터예요? 2미터 이상 잡아야 돼요. 몇 미터? 2미터. 그래서 1번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다 이거 2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봐보세요. 막다른 도로 경우도 아까 아무리 그 길이가 10m 미만이라도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아까 2m.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짓을 수는 땅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만 잡아도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해. 여기 도로가 있는 땅, 건축상 도로가요. 도로가 있어, 건축상. 이런 도로가 있는 땅 한 필지를 크게 하나 사가지고 화살 하나 사서 밀어버렸어. 밀어서 전원주택 개발해서 분양한단 말 들어봤죠. 그래서 싹 평탄잡 해가지고 하나하나 잘라서 여기는 뭐 한 필 자를 때 엄청 넓으니까 뭐 10m 잡아갖고 10m 이거 뭐 걱정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 잘라서 팔고 이렇게 팔고 또 이렇게 하나 잘라서 팔고 또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잘라온다. 그때 이때 이 하나의 대지, 이 하나의 건물을 칠 수 있는 하나의 대지는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잡아 잘라야 되겠어? 2m. 이해 돼요? 그렇게 여기 아무리 그 대지에 적게 자른다 해도 여기 접어가는 정도는 2m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때 여기에 들어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정도 미만이면 2m만 잡으면 돼.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크게 지게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들어설 대지 여기 봐요. 여기 대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정도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2m가 아니라 4m는 잡아야 돼. 몇 미터는 잡아야 된다고? 4m. 근데 공장은 2000제곱미터라도 3m만 잡아도 되는데 바로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공장 연면적이 그러면 그때는 4m.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m만 잡아도 돼. 2m만 다시. 공장이 들었을 대지다. 근데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들었을 대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몇 미터 잡아게 해야 되냐? 4m. 그것도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도로에. 알겠죠? 그게 있어요. 다시 한번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바로 원칙은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 2미터. 근데 2미터 아니라 4미터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그것도 넓이 6미터 이상 도로에. 어떨 때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얼마짜리 들어설 대지일 때 2000. 근데 공장은 얼마? 3000. 알겠죠? 그걸 꼭 알아주세요. 근데 이 반드시 잡아야 되냐? 잡아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지에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허가권자한테 인정받았다. 그때는 건축법상 도로하고 직접 2m 이상 잡아지 않아도 됩니다. 어떨 때냐? 바로 도로가 있고 공원, 광장이 있고 대지에 출입하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농지에다가 농막을 축조하려고 한다. 농지법상 농막, 농막 뭐요? 농막. 농막을 축조할 때는 맹지에다 축조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농막. 무슨? 농막.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3번. 대지와 도로 관계 틀린 거. 1. 건축물 대지는 원칙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 2m. 근데 2번. 2m 이상 잡아야 한다 했는데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로에 직접 잡아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도 도로에 잡아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3번하고 4번과 5번을 볼까요? 4번, 5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잡아라? 4m. 그런데 공장은 특례가 적용돼서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되냐?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이걸 적용한다.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2m만 잡아도 되지만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들어선다면 4m 이상 잡아야 된다. 넘어가시고 4번. 자, 대지와의 도로 관계이다. 옳지 않는 거. 이것도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있는데 1번, 2번 묶어서 비교해 두셔. 1번, 2번. 1번은 지정했다 포인트 잡고 2번은 페이지 변경했다 넘어쳐요. 그래, 둘 다 허가권자 다 할 수 있어. 허가권자 몇 명 있다고 할까요? 7명.
그래서 허가권자란 말 치고 시장수 그래도 맞은 거예요. 알겠죠? 그녀를 다 쓰거든. 그래,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한다. 그럴 때는 원칙은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얻어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해외 멀리 가서 거주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료로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그런 토지일 때는 도로로 정하고 있다 그런 토지라고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의 심을 쳐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 1번 맞고요. 그런데 지정된 토를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거 2번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3번 맞다 아까 했고 4번 맞습니다. 건축물의 주변에 바로 광장공원 유원지 같은 건축 금지되고 공정통행에 지향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공지인 경우는 사무 의무가 없다. 사무 의무라는 것은 직접 건축상 도로하고 그 대지가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5번 아까 있어요. 공장은 몇 전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그거 적용한다. 3000. 연매작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일 때만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것도 넓이 6m에서 도래.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6번 건축서 나왔는데요. 이 건축서는 205쪽부터 206쪽에 있는 건데요. 자, 1번 건축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나요? 1안을 지워버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안 지워버리고 건축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무엇과 무엇 선이 건축되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죠? 그때 이 도로 폭이 소요넓이 이상인 4m 이상 4m를 소요넓이라고 그래. 아까 건축상 도로 원칙 4m를 요구했죠.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이렇게 잡아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시키는 그 한계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것이 건축선이 된다. 알죠? 그래, 건축선. 그런데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딱 확정되면 이 대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수평토미로 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 용률을 정하여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하고 잡아있는 도로폭은 2m밖에 안 된다. 가정합시다. 아니야. 2m밖에 안 되면 소요넓이에 못 미친 도로라 그래. 소요넓이가 아까 몇 미터인데? 4m인데 이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소요넓이에 못 미친다 그러죠. 못 미치는 도로다. 이런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고 있다. 그때 이 대지에다가 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도로하고 대지 경계선 이 선을 건축소 삼아서는 안 되고 강제로 대지단체의 호텔에서 건축선을 정하게 되죠. 이렇게 얼마만큼 각각 대지단체를 호텔에서 건축선이 정하지도록 하냐. 자, 도로가 있다면 도로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물난선이 건축되는가 그 소요 넓이의 얼마만큼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몇 미터? 2미터. 여기서 얼마? 2미터.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도로 중심선입니다.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건축선. 이때 이와 같이 건축선이 강의로 후퇴에 되어서 확정되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에다가 이 대지 소재가 건축물을 담장 건축 축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상일 때는 건축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이 건축선을 넘어서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알았어요. 알겠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건축선은 수직을 넘는 구조를 해야 된다.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오, 그래. 제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면적 가지고 대지면 계산한다. 이 정도 하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천이, 경사지가 있다. 경사지. 아니면 뭐 하천이 있다. 하천. 아니면 철도가 지나고 있어. 철도. 이런 것도 아무거나 있다고 싶다. 그때는 이쪽 도로 부지로 확보할 수 없어. 그런 상태고 이쪽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서요돌비의 몸체는 2m, 뭐 3m 밖에 안 돼. 3m 도로가. 대지가 있어. 이때도 대소요 너비를 강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경사지, 하천, 철도, 설부지 여기에 도로 경사 기준에서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을 건축소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얼마만큼 후퇴하느냐? 그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 기준에서 얼마만큼 물러난 선? 소요 넓이에 상당한 수평 거리. 소요 넓이는 아까 몇 미터라고? 4m. 4m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3m짜리 도가 있으면 3m 나왔죠. 여기까지 왔죠. 몇 미터만 더 들어가면 된다? 1m. 그러면 3m 되죠. 자,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에 따른 이 대지 소재가 건축물 담장 지상에 따라 축조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표아래는 건축할 수 있고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롱림지역, 자연보전이 있다. 이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도로 폭은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가 있어요. 6m짜리 있다 합시다. 그때 이 도로가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칙은 도로 폭의 소요넓이 이상이니까, 6m짜리니까, 도로와 대지역 경선 2선을 건축사무소에 써야 있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바짝 도로까지 딱 붙여도 해요. 근데 이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거버릴 수가 있죠?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역일 때만. 비도시는 이렇게 안 돼요. 알겠죠? 대지 않다 호텔에서 건축소 못 줘. 그럴 수가 없어. 그래, 도시적일 때만 이네들이 건축원에 신고를 쳐서 대지 않다 건축선을 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건축선이 대하전에 그어질 때 도로 경계선을 중에서 최대 몇 미터까지 호텔에서 그을 수 있을까? 4미터까지만. 알겠죠? 몇 미터요? 4미터. 무슨 적일 때만? 도시적에서. 이때 대지 안에 이렇게 봐보세요. 대지 안에 건축선이 이렇게 그어졌다.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이때는 포함돼. 알겠죠? 그리고 이 건축선 이렇게 커졌다면 여러분이 이 대지 소재다 그래도 이 선 밖으로 여기다 건축물 지상에 때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담장 축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상실했겠어 안 했겠어? 오, 그랬어 안 했죠? 그렇죠. 사용만 제한받아요. 그리고 지하에는 축조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 선을 벗어나서 땅속에다 지하층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알아주세요. 건축선 그 정도는 깨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이런 거는 건물 질 때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 내에다가 담장 뭐냐 출입문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도로면이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걸 설치해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그걸 수직선이라고 하고 수평선, 수평선하고 세우면 수직선이 되겠죠. 그래 수직선을 넘는 구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로 이 건축선은 수직면 없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몇 점, 몇 미터 이하일 때? 4.5m.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러면 건축선에서 문제 나오면 나름대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번. 건축선 틀린 거. 1. 건축선은 아까 그렇다. 2번. 이 소요돌비의 몸치는 넓이의 도로 경우는 그가 도로예요. 도로 중심서부터 소요돌비 4m만큼 그 물러난 선이 건축선에 틀렸죠?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소요 넓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소요 넓이 다음에 소요 넓이의 2분의 1만큼 물난선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진이 있는 경우는 그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을 이렇게 하면 4m죠? 맞아요. 건축한다. 4번 시정수 구청장은 그 4m의 범위를 설 때 4자 앞에다가요 도시역에서 했어봐. 도시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았어. 5번 건축 앞에다 지상 써봐. 지상의 첫머리 지상의 건축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7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는데 자 7번에 2번 3번 4번 5번만 읽고 가죠. 2번 소요 넓이에 몸치는 넓이의 도로인 경우 그때는 아까 무슨 선을 기준해서 소요 넓이의 2분의 1 수평만큼 대지 안쪽 물난선이 건축되냐? 그렇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 경계선 그 말을 쳐버려. 대지와 도로 경계선 그 말을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로 중심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바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 수평 그만큼 대지 안쪽 물난선이 건축된다. 이렇게 하고 3번 꼭 읽으세요. 다섯 명이 줄 것이고 밑에 도시에서만 4m까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번 5번 중요하다. 4번 건축물일 때 건축 앞에다 지상의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면을 넘어서 안 되지만 지표 아래의 건축물 담장을 넘어도 된다. 5번 도로면 따로 넘쳐요.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의 출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수직선을 건축선 수직물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오른쪽 넘으셔서 9번 자 9번은 상당히 고난도 문제였는데 값은 대지의 높이 4m 그리고 연면적합계 9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률상 건축규제에 위반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위반되는 거 1. 값은 건축물에 건축신고했다. 신고했다 하면 신고 대상이죠. 아까 얼마까지 연면적합계 얼마까지 신고 대상이라고 했어? 그것도 왔어요. 건축 신고 동안 쳐놓고 옆에다가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고 대상. 그래서 이건 신고 90밖에 안 된 거 신고했다 합법이죠? 이해돼요? 얼마까지 신고라고요?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의 건축물 신축할 때도 신고한다고 그랬죠? 190페이지 써. 190페이지 써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2번 값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나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다고 없고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다. 없다. 이럴 때는 도로면보다 낮았다 해서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아까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는 원칙으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그러나 어떨 땐 낮아도 되냐? 배수 지장이 없다든가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는 낮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합법이 합법. 낮아도 돼. 200페이지에서 봤어요. 3번. 값은 공공지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확보했다는 것이 확보. 확보를 하면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이야 돼요. 바닥 면적 얼마라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야 돼요. 이건 뭐 90밖에 안 되는데 게임도 안 되잖아요. 확보하지 않았어.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208페이지. 4. 값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등 가는 도로에 3m 잡아가고 있다. 아까 몇 미터만 잡아도 돼요? 2m만 잡아도 되죠? 3m 잡아니까 적법이죠. 201페이지에서 봤어. 201페이지에서. 5번. 값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건 적법이 위법이요. 지금 건축물의 그 높이가 겨우 4m 밖에 안 돼요. 4m인데 출입문을 달아줬어. 근데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 위법이죠? 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은 위법. 206페이지 봤어. 통과. 자, 1번. 1번은 202조부터 203조까지 있습니다만은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설계자한테 가서 받아와서 허가권에 제출할 게 있죠. 제출할 건축물. 그러면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했죠?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바로 주택은 탁이다 이게 중요해. 거기다 써놔. 1번 옆에다가 주택 8개 다 해당한다. 1번 옆에다가. 주택. 건축법상 주택은 8가지나 있잖아요. 주택. 주택은 8가지가 있어.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 이건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 다음에 공동택,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알죠? 이 주택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제받게 됐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5번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물 층수. 몇 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꼭 내진설계해야 되냐? 2층 이상. 연면적은 얼마? 200. 근데 이제 목구조. 2층이거나 연면적 200층부터 이상일 때는 바로 내진설계하는데 나무집, 목구조, 목구조는 얼마 이상일 때? 3층 이상. 그리고 500층부터 이상일 때. 그래서 3층 미만이고 500층부터 미만이면 목구조 건축물 내진설계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 연면적 330평부터인 2층짜리 목구조 건축물은 내진설계할 필요 없어요. 목구조 건축물 따 줄 거 봐요. 목구조 건축물 따 내진설계하려면 3층 이상이거나 써버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평 이상인 것. 연면적 500평 이상인 것만 내진설계 대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높이가 13m. 그 다음에 구체식기, 구체식기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천만 높이는 9m 이상.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m 이상. 이거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를 알면 문제 맞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문제인데요. 건축으로 구조안전 확인돼 잘못된 거. 이것도 202쪽부터 203쪽에 있습니다만 1번 이제 금방 했어. 연면적 200, 목구조는 500이 있을 때 바로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해서 설계라, 내진설계라 맞고 다만 2번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이런 것들은 내진설계 대상 아니다. 제외된다. 3번 한쪽 것은 고정되고 한쪽 것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는 보호 차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배하고 중소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도 내진설계해야 됩니다. 이것도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해야 돼. 맞아요. 6번, 4번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한 자는 그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구조기술사 협력을 꼭 받아야 돼. 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의 기술자의 협력을 꼭 받아야 돼서 6층 이상 건축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설계할 때. 그 내용이 바로 203페이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대지 않는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예배역 중소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건 내지설계 대상이어야 되죠.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그따 써봐요.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니까 건축구조 기사 협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건축 설계할 때 건축 설계할 때 협력 받아야 됩니다. 3번에 또 그게 나오는데 3번 다른 거구나.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내진 능력을 즉 지진 발생하더라도 끄떡 없다 안전에 지장 없다라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1번 2번만 봐두세요. 아까 그 내진 설계 대상 나왔죠. 2층 이상 연면적 200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건 내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내진 능력도 공고해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 공개해야 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따 줄까 봐요. 고층 건축물 몇 층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 고층 하면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는 3,40이니까 120m. 120m 이상인데요. 이거 바로 고층이라 합니다. 이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도 있죠?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은 얼마?
50층 이상이거나 이상이 또는 그렇죠. 높이 200m. 200m 이상. 이 두 가지 걸 다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그다음에 준 초고층 있죠. 준 초고층. 준 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고 동시권, 동시권 이하 이고 이건 동시권이니까 선택적인 이고 바로 120m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이게 뜻이 뜻. 알겠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건축법상 고층 건축물 피난 시설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옳게 연결한 것.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다. 이건 뭘까? 초고층이죠? 초고층. 아까 50층 이상이면 무조건 초고층이니까.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에 따라 줄 거예요.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가? 최대 30개층마다 몇 개소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또 5번 또 나오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5번에서 4번과 5번만 봐두세요. 4, 5번. 4번 보면, 옥상광장, 옥상의 광장,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의 주위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난간 높이는 몇 미터냐? 1.2m 수치 말하시고, 5번,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작기가 1층부터 끝까지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작기가 1만 정도 이상인 건축물에는 옥상에 헤리포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붕이 평지붕일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제 금방 넘어가도 되겠고, 넘어가셔서 288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자, 건축법상 국토교법에 따른 바로 방하중앙의 건축물, 옳지 않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211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방하중앙은 화재염을 예방하고자 필요할 때 지정되는 지구죠. 그리고 2번, 이 방하중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와 예벽은 무슨 고리로 만들어졌냐? 그렇죠. 방화구조 아니라 내화구조.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해라. 이게 내화구조예요. 방화구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좀 알아두세요. 방화조하는 공작물로서 간판, 강호탑, 그 다음에 건축물로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제로 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불연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참고로 보시고, 5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구 내에 걸쳐있다. 그럴 때는 그 전부, 그가 뭐냐? 건축물이 건축물. 건축물만 전부 대하여 방화주는 건축물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까 방화주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A벽과 지구조물은 내화 구조를 해라고 했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승강기인데 21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213페이지 있는데 승강기 옳지 않는 거. 1번 마지막에 비상용 승강기 그때 포인트 잡고 비상용 승강기를 꼭 설치할 대상이 있어요. 그건 높이 31m를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 높이로 적용해요. 31m를 넘을 때. 그래서 30m가 아니라 31m예요. 30m가 아니라 몇 미터? 31m. 그래서 1번 틀렸어.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을 여러분이 건축한다 합시다. 그때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통과해도 되고 3번도 통과해도 되고 4번도 통과하고 4번 알아주세요. 4번과 5번은 한 묶음입니다. 4번과 5번은 한 묶음으로 해서 6층 이상 이면서 연면적 2000m 이상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은 원칙으로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건물을 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5번 인재해. 딱 6층으로 끝났는데 6층으로 딱 끝났다. 그럴 때는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은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직등등을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다면 승용 승강기는 설치물을 면제해 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뭐 5층짜리 했다, 때로는 6층짜리 했다, 그럴 때 승용 승강기 없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설치 안 하면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서 누가 이용하지 않아요. 그 누가 임차도 안 받아가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요즘 다 설치합니다. 옛날 집 보면 있어요. 그런 이 규정을 통해서 6층짜리인데 가서 보면 승용 승강 없어버려요. 계단만 설치해놨어요. 올라갈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런 학원도 있었는데 옛날에 5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 4층까지는 숨이 하면서 올라가요. 거기서 한번 쉬어야 돼. 와, 힘들어요. 6층까지 올라가려면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요. 요즘에 거의 그런 거 6층짜리 승용 승강 안 달아버리면 임차가 안 돼가지고 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수익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승강기 설치하죠. 자, 그래 5층짜리는 더더욱 승용 승강이 안 달아도 되겠죠? 이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 짓던 시대에는 아예 승강기 없어요. 옛날 4, 50년 전에 만들었던 아파트 보면 5층짜리 있잖아요. 승강기가 없어요. 계단 올라다 5층에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부셔버리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290페이지에 건축법의 건축법령상 대지가 이것은 311페이지 있는데 311페이지 건축법령상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 건축법상 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한다 뭐 등등등 공경지 확보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양다리를 쳤다 이렇게 양다리 바로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또 뭐 계획관리 걸쳐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할 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를 걸쳤을 때는 그 대지가 1000제곱미터다 그럴 때 여기 뭐 600 걸쳐 있고 뭐 400 걸쳐 있다면 그 대지 가반 쪽에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다 적용해서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반 쪽 밀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번이 그거예요. 자, 대지의 가반이 소환 지역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대지의 가반이 소환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 및 대지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처리하자. 여기는 가반이 나오죠. 가반.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일반 주거지 600, 계획관리 400 걸쳐있다. 그때는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할 때 이 건축물과 이 대지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하면 된다? 일반 주거죠. 가반초 밀어주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바로 5번이 그거예요,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까지 걸 수 있을 게. 여기 녹지역이 있는데, 녹지역에 땅이 400 걸쳐 있고, 여기 준 주거지역에 600 걸쳐 있다. 이렇게. 1000짜리인데. 그때 야, 가반초 사 밀어주라. 그럼 이것도 개발해버린다 말이 됐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보존을 요하는 녹지역과 그 밖까지 걸쳤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각각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각각. 녹지역에 있는 땅은 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축의적은 준축의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그게 4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까지 걸쳐있으면 각에 따라 체크, 각. 각 지역의 건축 및 대지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과 그리고 5번은 한 묶음. 2, 3, 5. 2, 3, 5. 이 여러 가지 용도주가 있는데 그중 용도주구 중 방화주구. 방화주구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요. 특례. 이렇게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준 주거지가 있어요. 준 주거지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일부는 방화주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방화주구 아니에요. 준주구에 있는 땅인데 그때
건축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한다.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여기다 건축한다. 그때는 이건 방화주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 주거지에 따른 규정만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지는 갑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 예벽과 주거지를 내화구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는 건 자존심 의무상 아니죠. 그런데 이 건물을 배치할 때 말이죠. 여기 봐봐요. 건물을 배치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들어올 수가 있겠다. 다른 사람 대지는 여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익성이 높은데 이 방화주기에 따른 규제를 덜 받고 건축비용을 절감하려고 구석지에 넣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또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건축물을 이렇게 배치하자.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건축물 일부가 무슨 지역에 걸치게 됐나요? 방화주기에 걸치게 됐죠. 그때는 이 건축물 봐보세요. 방화주기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쳤던 하나의 건축물이 그때는 방화주기에 속한 건물뿐만 A벽과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하고 방화주기 밖에 있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안 해도 되냐? 아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타는 거지 가다가 중단할 일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면 이 건축물 전부만 방화주가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으라. 그 말은 예벽과 주거지는 다 내화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 여기 보세요. 이 방화주가하고 그 밖의 지구 사이에 건물 사이에 있단 말이죠. 경계벽을 쳤는데 방화벽을 넣었어. 방화벽. 방화벽을 이렇게 양 경계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화재가 여기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게 한 벽이 방화벽이거든. 그래, 방화주가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경계 방화벽이 구역 설치되어 있다면 방화주가 안에 있는 건축물만 방화주 안에 건축물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아서 내화주라고, 여기는 내화주를 할 의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기가 지금 방화주로 지정되어 있어요. 방화주. 이게 녹지, 여기 녹지죠. 녹지죠. 돌아 있고. 그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건물 질 때는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는데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는데 내화주로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건축물이 일부라도 방화주에 걸치면, 녹지에 있는 건축물이 방화주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를 방화주하는 건축법상 그 규정을 통해서 내화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5번이 그겁니다. 자, 이거 좀 받으시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기출문제인데요. 자, 1000m짜리 대지가 있다. 그 대지 보니까 녹지가 고도져 있죠. 이건 갈피 쳐버리세요. 갈피 쳐버리고 안 맞아. 지금은 안 맞아. 개정돼가지고요. 넘어가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을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지 않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 이것은 206조부터 207조까지 있습니다. 206조부터 207조까지 있다. 자, 이 지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봐두세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뭐냐면은 도로 둘러싼 일단 지역을 가로구라 하죠. 이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냐는 두 명밖에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두 명만. 그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한 묶음인데요. 이건 1조동을 확보량 건축 높이지 않은 파트입니다. 1조건 보류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3번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모든 건축물 모두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에다가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건에 의한 건축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이면 정보방에 따라 쳐요. 정보방향 인접대에서부터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하면 되고요. 3번과 4번 묶어서 3호 경우에 즉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에다 건축물 건축하는데 그 높이가
9m를 초과한다. 건축물과 9m를 초과하면 정복방향 인도대 견사부터 그 높이의 2분의 3 떼야 돼요. 그래서 2m가 틀렸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3 떼야 됩니다. 높이, 건축물 높이가 10m다 하면 그 높이 2분의 2, 5m죠. 5m 떼야 된다. 20m면 그 높이의 2분의 10m죠. 그래서 2m가 틀렸어.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번. 이 1조 등 화분량 건축물 높이자는 규모가 적은 것들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콩많은 것들은 굳이 높이 규제해가지고 바로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규모를 암기해야 되는데 28 건축물이에요. 28 건축물. 뭐라고요? 28. 그래 동시호권입니다. 2층 이하로서 층수가 2층 이하로서예요. 이거나 그럼 틀려버려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1조동 화분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높이가 얼마인데? 8m에 안 돼. 굳이 높이 규제할 필요 없어요. 2층 이하로서 높이 8m에 한 것은 1조동 화분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8m 초과는 9m 그때 나왔지 아까 9m 8m 약간은 적용하지 않아요. 8m 초과는 뭐 9m 이렇게. 아무튼 동시호권이다.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 4번도 그 같은 문제인데 건축 높이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때 무슨 방향을 인접될 경사를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정복방향. 무슨 방향? 정복방향. 이거 한 번 더 설명 안 했죠? 안 했죠?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그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쓸 거예요. 자, 1조 등의 확보, 햇볕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일상에서요, 이렇게 표현해. 1조권 규정이라고. 뭐라고? 1조권 규정.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권리를 천부권적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래 1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 건물 칠 때 높게 치지 마라. 옆집에 해 가리면 해 안 들어서 좀 그렇다. 건강에 치명타를 날 수 있다. 그래서 높이를 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해를 안 받아먹고 살면은요, 그 비타민 D가 없어져가지고 건강 치명타예요. 그래서 인간 곳이 못합니다. 땅속에서 한 두 달 동안 살다 오면 사람 곳이 못해요. 멍 때려버려요. 멍 때려. 그 실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 미국한테 쫓겨다녔던 후센이 있어요. 이라크 후센. 후센, 이라크 땅이 엄청 넓거든요. 후세인을 잡으러 갔어. 전쟁해가지고 그 자가 폐지가 됐잖아요. 찾으러 왔는데 알 길이 없어. 알고 왔더니 바로 땅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땅 두더지같이. 그래서 두 달 동안 숨어있는데 그거 늘었잖아요. 그때 봤죠 여러분들. 어떠든가 이 벌려라 그러니까 봤죠. 사는 곳이 못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 두 달 동안 땅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이 일조권 규정은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 중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쫙 있잖아요. 전 국토. 거기에서도 어디에서 이걸 강하게 정의해서 두고 있느냐.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서 많이 살아? 주거적하고 어디? 주거적에서 많이 살잖아요. 주거적이. 주거적에서. 그래서 주거적 중에서도 어디에서 많이 사냐.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에서 많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상업적은 거기서 업무보다가 주거로 오거든. 밤에 퇴근해서. 그래서 이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 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를 가지고 봐보세요. 이 대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 봅시다. 방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방향을 정하면 동, 서, 남, 북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 이때 동, 서, 남북 중 해, 태양은 이게 해일이잖아요. 해일. 그 태양은 어디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요.
태양. 이 태양이 떠가지고 이렇게 사라질까요? 1번. 이렇게 사라질까요? 2번. 이렇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안을 가볼까요? 여러분 이 땅 사놨어. 하나 사놨는데 여기 가서 딱 서 있더니 해가 이렇게 해서 가버리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해서 가더라. 어떻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몇 번? 오, 좋았어. 그래. 동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아무튼 그래. 이거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 주택을 지어. 가서 보니까 나대잖아. 사죠. 주택 같은 거 지려고 하는데 여기가 대지가 있고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오, 이렇게 딱. 아니면 여기 누군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누군가 살 수 있다. 가정해봐. 이랬을 때게 이렇게 해가 살할 때 여러분 주택을 배치할 때 이것에서 거느리지니까 겨울에 됐으면 이 대지에서 이 대지 경계선을 기준해서 뒤로 후퇴해서 배치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해가 이렇게 이 일조권은 주로 어느 계절에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되더냐? 겨울철에 심각하게 되드는 거예요. 겨울철에. 여름이야 뭐 일조량 넘쳐나니까 해를 피하고 싶지만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 알겠죠? 겨울. 그래서 겨울이 제일 문제인데 겨울에 여러분이 이 건물을 배치할 때 주택 칠 때에 대대면 이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과 좀 띄어가지고 해가 들어오게끔 뒤에다 배치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대면 뒤로 뛰는 게 느꼈죠. 그래야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싹싹 쏴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냐? 이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이 사람 갑등이라면 건물을 배치할 때 후퇴해서 배치하면 이 사람 일조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야, 이렇게 하고 있어.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 있는 땅에다가 건축을 건축할 때는 여기를 봐보세요. 동, 서, 남, 북할 때 여기를 정북방향하고 여기를 정남방향이라고 그래. 여기를 정동방향하고 정서방향이라고 그래. 그래. 우리가 정동진, 그 정동진의 새해맞이차 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뉴스에서 나오고. 정동진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바닷가에 정동진. 예? 정동 방향이 있단 말이야. 여기 새가 떠니까.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남 방향, 여기 봐봐요.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 이것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선 그러는 거야. 이해 됐죠? 우리 보면서, 야, 전용 주거에 일반 주거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물 배치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이제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무슨 방향? 정북방향. 근데 시험에서 정남방향 이렇게 나와. 틀려요. 이해되죠? 정북방향을 인접될 경선에서 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최소 1.5m 뛰어라. 9m를 쳐가면 그 높이의 2분의 3 뛰어라. 이겁니다. 다만, 여기다가 28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거 저기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뭔 건축물? 28. 2층 이하로서 바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해 됐죠? 그런데 외해가 있어. 자, 이런 지역은요. 여기 택지발주구층에서 도시발구층에서 정어 그다음에 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이런 걸 지정했어. 이런 구역 또 정비를 지정했어. 이런 구역 단지 지구를 지정할 때는요. 특색 있는 지형지물 이용해서 그 구역, 지구, 단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뭐, 도로, 뭐, 하천, 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선 삼아서 택지발주구다, 도시발주구다, 국가삼단지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구역, 단지, 지구를 정할 때 그렇게 해. 그래서 지정하고 나서, 여기 택지발주구하고 나서 택지발을 했어. 그래서 택지발하고 도로 싹 설치하고 필지 나눠서 여러분한테 분양했다 가정해봐, 이렇게. 이렇게 분양했던 장소에서는 이거 찌고 단지 구역에 이런 데서는 이제 건물 짓 때 동서남부 이렇게 되죠. 동서남부 여기서는 건물을 순차로 지을 수 있잖아요. 개발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야 이런 지역에서는 각각 대지 입장에서 동서남북 있다면 정남 방향 인접대 경선 이걸 기준해서. 건물을 9m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1.5m 뛰고 9m를 초과해서 올라가면
정남 방향과 인접된 경선 속 그 높이 2불 상태에서 배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후퇴하겠죠. 각각 대지에서 후퇴해서 건물이 들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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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더라도 여기 일종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지구 단지 구역에서 순차로 건물을 질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슨 방향의 인접된 경선을 기준해서 아까 일조권 규정을 정해 나올 수 있냐? 정남 방향, 정남 방향. 알겠죠? 이걸 알아주시고, 이제 금방 공부했던 이런 것들 중, 특히 이 일조권 확보량 건축 높이자는 그 땅이 전용 일반 주거일 때는 적용되는데, 이 규정들이. 그런데 이 땅이 중심 상업적이다. 일반 상업적이다. 그러면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이 60이에요. 일반 상업적 건폐율이 80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촘촘하게 땅 이용해서 지도록 허용한 땅이니까 여기서는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죄가 있다. 건물 짓 때는요.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이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제 금방 공부했던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주택 중에서 공동택 있잖아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거든. 이 기숙사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 기숙사는 잠잘숙이에요. 잠잘숙. 그래서 기가면서 잠자는 건물에 불과하니까 학교 내 학생들이, 공장 내 정원들이 낮에 밤에 일하고 야학 끝나고 낮에 와서 낮잠 잔다. 근데 기숙사에 해가 들어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수면만 방해하니까 기숙사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어요. 또 하나만. 일조권에서, 자, 아까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을 배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자, 동, 서, 남, 부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무슨 재건축사 받는다 그럴 때게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아까 정보방향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2불 이상 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또 이 안에 있다 공동택 짓 때는 101동과 102동의 거리도 떼야 되고 앞동과 뒷동의 거리도 떼야 돼요. 공동택 짓 때 아파트 같은 거. 근데 그 규정 우리 법에 뭐 측벽과 측벽 마주할 때는 4m 이상 떼라, 채광차는 100명과 측벽 마주할 때 8m 이상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떴다. 해가 이렇게 해서 사라진다. 근데 동진날, 이게 중요해. 뭔 날? 동진.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고 정말 햇볕을 원하는 날, 일조량이 가장 적은 날. 동진날을 기준해서 1년 중, 동진날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가 가면서 각 세대, 각 세대에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햇볕을 계속 쏴주게 건물을 배치하기면 일조권 통과된다. 이렇게 하세요. 몇 시간 이상 계속 쏴주며, 그래, 이 단지에 들어서는 모든 세대에 동일 기준에서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계속적으로 2시간 이상 쏴주게 건물을 배치하면 일조권은 통과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해. 언제를 기준해서요? 언제를 기준해서? 동지. 몇 시간 이상 계속 쏴주면 2시간. 계속해서요? 찔끔찔끔이에요. 계속 그 말 알아도 돼요. 1시간 쏴,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해가 동일날 이렇게 가면서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이 집 쏴줬어. 101동, 102동인데 102동 모집에 쏴줬어. 1시간 동안. 근데 이게 해가 가면서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가려버려서 그늘이 됐어. 이렇게 가다가 또 1시간 이렇게 쏴줬어. 하반니까 2시간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식어버렸어. 식어버렸어. 그러면 효과 없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시간 쏴줘야 된다. 그게 있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몇 시간? 2시간. 뭔 날 기준해서? 동지. 자, 그 정도 하면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봅시다.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의 확보 위한 높이자 지원다. 맞죠? 2번. 일반 상업적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중심 상업적 추가. 이 두 가지 지역에서 공동택 칠 때는 바로 밑에 줄 채광을 위한
확보,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적용된다 틀렸어.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내서 할 것은 두 명만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가로개혁을 높이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개혁에서 건축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 높이를 다르게 그 말 중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5번은 참고용입니다. 넘어가시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자 건축법령상 1조 등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에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206조하고 207조 있었는데 1번 정용 주거적 줄 일반 주거적 줄 이 지역이 나오고 1조가 나면 정남방향 하면 틀려요. 정북방향 나와야 돼. 정용 주거적 일반 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원칙으로 무슨 방향을 인접되고 경사로 떠야라 정북방향. 그래서 정남이 틀렸어요. 정남해라 정북. 그 다음에 2번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에서는 단독택과 공동택 하나에 그만 쳐버려요. 공동택 단독택 쳐버리고 그랬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이렇게 써.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택 중 뭔만 일조권을 제하지 않느냐 기숙사. 기숙사를 뺀 나머지는 적용된다. 나머지 읽어보는데 4배가 아니라 2배. 2배가 아니라 4배. 이 수치를 바꿔치면 돼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5번 중에 2층 이하 이거나 할 때 이거나를 줘버려. 로서 그래.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인 건축물에는 마지막에 1조 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냐 할 수 있다. 받으시고. 7번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296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297페이지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 보시면, 자, 이것은 217쪽부터 219쪽에 있는 건축증인데, 이 건축증을 체결하면,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 6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고, 그 구역에 건축물 통합 적용받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이때 건축증 맺을 때는 지구단위교라든가 뭐,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구역 같은 데서 합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전원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어.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가반수 통일로 지어버리고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로 마지막에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증에 따라 지을 것이고 전원 합의가 된다. 297페이지 12번 12번 297페이지 12번 찾았나요? 자, 1번은 가반수 통일하라 얼마요? 전원의 합의 그거 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저기 5번 5번이면 이제 협정을 폐지하려고 그래. 폐지했다 체크.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가? 가반수 이 정도를 취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 13번 건축증이다 틀린 거 이것도 역시 217조 부터 219쪽에 있는데 1번 조금 했습니다. 전원 합의로 협정 체결할 수 있다라고. 2번 3번 맞아요. 4번 보죠. 체지 4번 폐지할 때는 얼마에 동의하시면 된다? 가반수.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의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야 할 때 특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특례를 적용해야 할 특자 앞에다가 맞벽건축 이렇게 쓰나요? 맞벽건축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식을 써요. 옆집하고 우리 집을 벽 하나 가지고 같이 했어요. 이걸 맞벽건축이라고 그래요. 맞벽건축을 적용해서 착공식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해서 끝났어. 그랬다면 착공식만 앞부터 몇십 년이 경과해야 그 건은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 중에. 그래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 이렇게 꽉 암기하세요. 30이 틀렸습니다. 14번 이렇게 건축증을 체결하면 협정구역에서는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 않고 통합동아람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6개 있어요. 6개. 219페이지 6개를 암기해야 돼.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도 대지안을 적용 규정도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규정 이것도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필 규정도 완화받을 수 있고, 완화가 아니라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꼭 여섯 가지를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15번 보죠. 결합 건축을 보겠는데 올해 결합 건축이 꼭 나올 걸로 예상되므로 15, 16번을 좀 철저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합 건축. 결합 건축은 두 대지안에 적용되게 될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뭘 결합해서 한다고요? 용적률. 이게 핵심 용어예요. 용적률. 그때 결합 건축을 하게 되면 두 대지안에 용적률을 결합 건축하니까 바로 넘겨주고 넘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넘겨주고 넘겨받고자 할 때는 바로 거리에 제한이 있어. 두 대지 안에 최단 거리가 몇 미터 내야 되냐? 100미터. 그리고 그 두 개의 대지 사이에 10미터 이상 도로가 없어야 돼. 그래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합건축 가능 지역은 수익성이 나름대로 높은 지역, 뭐 상업지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라든가 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자기 대지 첫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넘겨받겠다 해서 혼자서도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15번 보죠. 결합건축인데 정확하게 답한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돼 있죠. 상업적에서 대지 안에 최대 거리 몇 미터 내에 있을 때 100미터. 그리고 두 개의 대지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상업지면 상업지에 속하고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로 둘러싼 하나 구역 안에 있어야 되냐? 12미터. 그리고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무엇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용적률. 그리고 이 경우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 한 명에도 결합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는 꼭 봐두세요. 핵심은 거기 다 있습니다. 16번 결합 건축이다. 틀린 거 1번 맞아요. 2번도 맞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맞아요. 그냥 읽어두시고 4번 통과 맞아요. 이제 5번 중에 이 결합 건축을 해서 결합 건축을 해서 용적률 넘겨주고 넘겨가야 되는데 갑자기 용적률 다시 달라고 하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짚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합 건축이 이루어지면 몇 년 가도록 해야 되냐? 30년. 이 수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우리 요약집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 있어요. 분쟁의 조정 재정인데 옳은 것. 이 건축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용할 때 건축 분쟁 전문위는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어. 1번은 틀린 소리. 어디 있냐?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렇게 하시. 어디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2번 조정 신청하고 재정 신청의 차이점. 조정 신청은 사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갖다 이 위원회에 따라 신청되면 조정시라고 합의로 갖다 내면 재정서 맞습니다. 3번 중요한데 이때 조정신청 들으면 조정위원회에서는 60이네. 재정신청이 들으면 재정위는 120이네. 수치 틀렸어. 180을 60, 91을 120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한 건데 자 시도사 시정수청형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는데 틀렸어. 공사 중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이 사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제시했더니만 수락하고 기명 날인했어. 그러면 당사자 간의 조정사 동의하는 내용은 합의가 그래야 돼. 판결, 확정 판결이 그 말 줘버려. 확정 판결이 그 말 주고 합의가 성립도 문다. 그 다음에 19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 분쟁 전문의 조정 및 재정 대상 이 대상은 6개를 암기라고 그랬어. 6개. 6개는 바로 213페이지 있는데 213페이지인데 6개를 암기해야 돼.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사 간의 분쟁,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네들끼리 분쟁.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4번 넘어가시고 21번. 21번은 우리 요약집 297쪽에 있어요. 이행 강점인데 틀린 거. 틀린 것은 바로 두 개가 있네요. 4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없다가 틀렸어요. 그리고 3번도 85를 60으로 개정했거든. 3번 85를 지우시고 얼마로?
욕심. 개정된 거 수정해드렸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요? 297페이지 봐보세요. 했을 건데 298페이지. 298페이지. 했을까 안 했을까? 298페이지 보면 있을걸요. 수정한 거. 어디 있냐? 297페이지 있네요. 297페이지 그 저 창고표 보여요 안 보여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말이죠.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얼마? 수정해드렸을 건데. 아니 그거 말고 뿌린트물 말고 요약지 297페이지. 써놨죠? 개정돼서 꼭 수정했으니까 60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 틀렸어요. 3번 연면적 60평대인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법정 이행 강제 1000만 원 따가면 1000만 원의 절반까지 감액해서 준다고 했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일 때만 그걸 줘야 한다고? 60. 자, 22번. 이것은 297쪽에 있는데 이행 강점을 산정하게 하여 위반 등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로 나열한 거. 이것은 바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이 허가제예요. 건축가를 받아야 할 거 안 받고 건축했다고 하면 가장 세요. 100%. 그 다음에 용적률이 두 번째 90. 건폐율이 세 번째 80. 그 다음 신고 위반하면 70.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 이것은 297쪽에 있어요. 알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영 모세 가지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